최 기자 요새 제 대치동 자주 간다면서요? 예, 예, 거기 그 타워팰리스 근처에 PB센터도 취재하고 사채시장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사채시장이 명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사채시장이 과거에는 명동에 있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대치동이나 강남으로 많이 옮겼더라고요. 명동 사채시장에 허씨, 박씨라고 굉장히 큰 손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옮겨왔더군요. 요게 그 타워팰리스 근처에 있는 사채업자들이 밀집한 건물인데요. 그 취재진이 확인한 업체만 이 건물에서 한 다섯 곳 있었습니다. 어, 한 건물에 다섯 곳이면 꽤 되네요. 꽤 되죠? 들어가 보셨어요? 예, 직접 들어는 가봤습니다. 아, 저런데 들어갈 때가 가슴 떨리던데 어떻게 들어갔어요? 이거는 뭐 그냥 취재원 신변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.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. 안에는 예. 어떻게 생겼던가요? 안에는 근데 평범했어요.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. 크기가 한 소형 아파트 거실 정도. 직원들이 한두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이 있고요. 옆에 회의실 있고 저쪽 안쪽에 회장실 있었는데 문이 좀 굳게 닫혀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여기서 50대 후반 부장님이라고 아주 마음 좋게 생긴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부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. 이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죠. 뭐 사무실은 조그맣네요. 근데 이런 곳에서 돈을 얼마나 굴린다는데요? 제가 취재한 곳은 한 방에 한 천억! 천억 정도 쏠 수 있다는 곳이었어요. 천억이요? 예. 예. 여기에서 이제 시행사들에게 자기들이 뭐 얼마나 쏘았는지,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런 자랑도 좀 하고 그러던데요.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. 개인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, 주로 기업만 상대했고요. 근데 이런 곳에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건설사들의 이른바 연말 정산, 요걸로 좀 바쁘다고 그러더군요. 아, 연말 정산이라는 거는 세금 공제하려고 직장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이게 사채 시장에서 속으로 쓰는 연말 정산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회사 계좌에 연말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.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죠. 협회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당하거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보통 중소건설사들은 돈이 없어요. 회사 계좌에.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사채시장에서 빌려서 서류 제출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는다는 거죠. 이걸 그쪽 업계에서는 연말정산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. 결국 분식회계네. 분식회계. 그렇죠. 분식회계입니다. 결국 네. 분식회계입니다. 그런데 그 사채로 돈을 빌려 쓰려면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. 이자가 정말 세더군요. 한 35% 금리였는데 보통 2개월 60일 정도 빌린다는데요. 10억 원 빌린다면은 두 달 동안 이자만 한 5천만 원이 넘는 거죠. 야. 이게 문제는 현재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중소건설사들이 사채업자들에게 급전을 이렇게 당기겠느냐. 고금리를 주면서.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날리고 사채시장에서 급전 당겨 쓰고 또 한쪽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서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아, 돈이 너무 많아서 사채업체를 찾아가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이 사무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5만 원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엄청나게 많이. 그런데 이 돈이 들키면 안 되는 검은 돈입니다. 그래서 그럼 자금 세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렇겠죠. 그 자금 세탁을 어떻게 하냐면 이 검은 돈의 주인이 사채업자를 통해서 모 증권사의 지점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 거죠. 자신의 뜻. 내가 얼마가 있는데 사명계좌를 하나 터주면 돈을 관리해주면 전체 액수의 20%를 리베이트로 주겠다. 이야, 20%나? 에이. 도대체 얼마를 숨기려고 그랬다는 거죠? 이런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해당 증권사 지점장 말로는 액수가 한 200억 됐답니다. 이야. 그리고 이 검은 돈의 주인은 부도난 기업의 기업주일 거다.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돈은 빼돌려놨는데 네. 이게 발각되면 다 몰수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돈을 막댄 비용을 치르고라도 돈을 어떻게든 숨겨야겠다. 뭐 이런 거죠. 아, 요지경이네요. 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. 대선 전부터 자기 대통령 되면 지하경제 양성화해가지고 증세 없이 복지 늘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하경제 이거 여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? 맞습니다. 바로 이 장면 말씀하시는 건데요.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매년 한 27조 원씩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. 네.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그리고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사채 시장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부실이 감춰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분도를 감추려고 이러면서 경제는 좀 점점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요새 뭐 5만 원권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뭐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. 그 통계적으로 봐도 말이죠. 올 8월 기준 5만 원권 환수율이 22.7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100을 뿌렸으면 22밖에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. 이게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 원권들이 시중에 돌지 않고 어디론가 퇴장되고 있다는 말인데요.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 이 5만 원권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. 결국 지하경제는 이전보다 더 팽창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아, 심각한 문제네요. 부자들의 탐욕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말이죠. 네, 우리나라가 참...